뽑다 뽑다 다 뽑고 어. 아들도 신랑도 어. 너무 더우니까 팬티만 입어가지고 저쪽 벽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벽에서. 그래서 내가 너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웃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예나 언니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겪는 겨울 어때요? 그냥 너무 따스해요. 겨울 그냥, 느낌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좀 입은 것 같아요. 지난해는 패딩을 아예 안 입었어요. 추운 데서 살다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기온차가 너무 높은 데서 살다가 저희는 지금 12월 이때쯤 설 추위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 지금이면 아주 그냥 영하 36도, 37도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기 다리가 막 다 얼어 터지고 여기 성에가 하얗게 끼고 막 진짜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다녀야 돼요. 아이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추위 속에서도 막 이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밖에서 헤매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던 때가 지금 금방이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얘가 얘기하던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야 이거 한국에 가서 살면은 너무 좋겠다. 한국은 이제 따뜻한 동네 아래 동네가 그러니까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기온차가 북한이랑 한국이 틀리는 거 벌방지대라서 더운 지대 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너무 일단 사람이 춥지 않은 곳에서 살면 일단 부디들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겨울 되면 아주 그냥 다 부디들어가지고 샤워 부디든다는 게 뭐 무슨 말이에요? 부디든다고 하면 뭐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움츠린다. 아 부디든다는 게 움츠리는 걸 추워서 짐승이랑 보면 움츠리고 있으면 아 이거 부디든 개처럼 왜 이렇게 놀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움츠려가지고 사는 그 삶이 겨울 내내 이어지고 연장되고 패딩을 벗을 수 없고 집에 들어가면 이불 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또 정감이 있는 나 추억도 있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아랫목에 다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이불 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던 적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가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살 수 있는다는 거죠. 그냥 아랫목이 식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많이 해산시도 이제 많이 개화돼가지고 구멍탄 그 연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많이 떼는데 그거 떼는 집은 좀 생활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그 집은 이제 그 아랫목이 항상 따스하는데 이제 일반 이제 주민들 집들에서는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동안만 그것도 나무가 아까워가지고 밥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나무 가치를 세워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온기 그냥 누구 말마다 죽으나 코끼보다도 없다 이런 말은 그렇게 온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식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다 이불을 막 쌓아가지고 맞아. 그거 식을까봐 그래 어디 나갔다 오면은 그 이불 밑이 너무 따스해서 거기에다 발을 넣고 녹이고 이렇게 사는 게 태반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주민들 생활은 그게 겨울의 일상이에요. 변한 게 없어. 없어요 별로. 난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도 그렇고 아랫목에다 밥을 넣고 이불 덮어놔 식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그 밥을 줘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파트 1층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1층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북한은 1층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잖아요. 1층이랑 위층이 나 아파트 못 살아봐서 몰라. 북한은 일단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1층이랑 위층에서는 안 산다. 딱 중간층에서 네, 중간층에 사는 게 제일 이제 그 차이가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이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생활 수준이 있는 사람들 중간층을 차지하고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위층이랑 밑에층 차지하거든요. 저는 1층에서 살았는데 그 추운 날에 밥을 하고 이제 저녁에 아침에 밥을 하고 점심에 살짝 데껴서 먹느라고 저 불을 좀 넣잖아요. 저녁에 불을 넣으려고 하면 그 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람에 싹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아궁이 자체가 너무 험한 거야. 거기에서 이제 문을 탁 열고 불을 떼려고 보면 바람이 쌍 통과해가지고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너무 이제 막 그 거울이랑 연결돼서 굴뚝이랑 바람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도. 세상에.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일단 내가 삼시세끼 불을 떼고 노력하는 거 일단 없이 이제 언덜이잖아요. 네. 전기 언덜. 그렇지. 야, 이게 참 처음에는 첫해는 너무 이제 몰라가지고 야 이게 따뜻하고 집이 너무 온 방이다. 온기가 있잖아요. 그치. 온기 있고 벗고 날 수 있고 사람이 일단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막 움츠리고 안 살고 움츠리고 살아가던 겨울을 아, 해방했다고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지금 저도 지금도 아직 패딩을 잘 안 입는데요. 아, 해산이 춥잖아요.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패딩을 안 입었어요. 작년에 패딩 모자 추운 데서 더운 곳으로 와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딩 모자 이게 일단 기는 러틀 시키고 다니는 거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북한에서도 모자 수건 이런 거 되게 안 쓰고 살았었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여기는 더 이제 막 더워가지고 저는 처음에 겨울처럼 북한처럼 생각하고 이제 니트랑 이런 두꺼운 거로 준비했는데 한 번도 못 입어봤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패딩을 못 입었으니까. 세상에. 겨울 신발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기가. 맞아요. 여름에도, 네. 겨울에도 막. 뭐.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너무 이제 덥고 사람이 일단 덥고 보니까 어금을 이제 펼 수 있고 움츠리지가 않으니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 활개를 쫙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난방 시설이 진짜 짱이지. 너무 좋죠. 그 이제 한 해는 그렇게 살아. 너무 좋다고 한 해는 살았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눈이 그리워지더라고. 네. 어머, 이건 뭐지? 너무 눈이 안 내려. 맞아. 그러니까 눈 어느 날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다 없어버리는 거야. 다 없어져 버리잖아. 이건 뭐지? 녹아가지고. 너무 눈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우리는 그나마 좋은데, 우리 애들은, 북한에서 그런 말이죠. 애들하고 이제 개들이 눈이 오면 제일 좋아서 떼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애들이 막 눈 보고 난리도 아니니까,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막 펑펑 내리는 걸 보고 이런 게 그립겠다. 해산 눈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저희는 아침마다 그 눈 청소, 마당 청소 나오라 그 눈치기 나가가지고 아유, 그건 막 너무 일이야, 겨울에는. 아, 근데 눈치기 그런 거 없으니까 좋잖아요. 네, 여긴 이민반장도 없고 뭐 누가 통제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우, 나도 저는 고향이 평안남도니까 추운, 그러니까 더 따뜻한 지역에서 그쵸? 태어나서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막 추워 그러잖아, 겨울에 그러면. 에이, 북쪽에서 와가지고 왜 그렇게 떠냐고. 북한도 따뜻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 북쪽은 그나마 많이 따뜻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에 진짜 추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안 믿는다. 아, 그래요? 대흥단하고 해산이 얼마 안 멀잖아요. 대흥단은 조금 더 해산보다 추위가 덜한 곳이에요. 아니, 더 추워. 백두산 바로 밑이어가지고. 아, 그쪽은 저쪽 무산 쪽으로 이제 기온을 받아가지고. 해산이 더 춥구나. 그쵸? 우리 해산 쪽은 이제 삼지연 쪽 그 기온, 그 추운 지대 기온을 이렇게 봤는데 그쪽은 그나마 무산 쪽, 청진 쪽 그쪽 기온을 받아가지고 대흥단 쪽은 좀 덜 추운 것으로. 세상에. 진짜 침 딱 뱉는 순간 얼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에가 껴가지고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이게 녹아서 물이 줄줄 피부 다 터. 없어요. 화장품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저도 이제 아가씨 때 이제 출근하는 게 거기는 이제 아침 출근이 일단 더 좋은 게 또 이제 한 가지. 아니, 여기는 아침 출근이 9시인 거야. 그죠? 그치. 뭐 북한 이제, 8시인가 그래요? 8시 뭐예요? 저는 이제 처녀라고 하잖아요, 아가씨. 처녀 시절에 이제 조직생활, 이제 그런 조직생활을 했는데 출근하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껌껌한 데서 뭐 전기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아침에 6시 5시 남 다 잘 때 그때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채비하고 이제 세수하고 막 더운 물이 없어 가지고 찬물에 그냥 그나마 이제 아가씨라고 화장은 조금 하고 나가는데 너무 싸고 나가 가지고 이제 출근해서 직장에 딱 가면은 여기 하나도 없어졌어. 없어지는 거야. 여기 다 얼어서 여기 발밖에 다 투고 아주 막 난리도 아니지. 세상에.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지대도 너무 좋은 곳이고 아무튼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거장인 것 같아. 맞아. 진짜 북한도 시스템만 잘 갖춰나 봐요. 시스템을 잘 갖춰도 이제 춥고 이제 해상 같은 데는 너무 춥고 하니까 사람이 막 그 부디들어가지고 야, 이게 더운 곳에서 살면 진짜 이제 내 가구를 쫙 펴고 살 수 있겠다. 막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쭉쭉 자라겠다. 이렇게 늙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거든요. 올해는 패딩 입었어요? 올해도
몇 번 안 입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패딩 아니면 못 돌아다니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아직 패딩은 별로 안 입고. 아직 바지도 하나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 또 패딩이 기가 막히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 되게 처음에 웃기더라. 패딩도 이제 막 길게 이렇게 입잖아요. 아니 이 더운데 왜 저렇게 길게 둥둥 입고 다녀? 나는 나름 이 짧은 거 입어도 더울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언니처럼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구나. 네. 패딩이 진짜 그거 입고 눈밭에 굴러도 안 얼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패딩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동복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막 그랬어. 패딩을 북한에서 동복이라고 하잖아요. 하죠. 패딩이라 말 모르잖아요. 맞아. 아 세상에. 근데 또 겨울뿐이야? 그러니까. 여름은 또 어때요? 아유, 여름은 또 여름 어떻게 났어요? 일단 거기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랑이 이제 운전기사라 보니까 그 버스를 타는데 그 사람이 그 버스가 그나마 이제 여기 버스가 한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총 해산시에 다섯 여섯 대가 운영되거든요. 생각해봐요. 여기 대한민국은 시내버스가 7천 몇 대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한 대가 이제 그 시간이 한 30분, 1시간씩 기다리다 보니까 그 운영 자체가 거의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경제가 없다는 그 시간 더미를 많이 잡는 게 왜냐면 여기는 금방 가고 금방 오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지. 사람을 많이 모아야 그 사람 수, 머릿수에 돈이잖아요. 이윤을 벌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버스에 딱 타면 한증칸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쁜 옷을 입었으면 내가 버스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차가 없으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이게 이쁜 옷 입고 버스에 한번 타고 갔다 오면 여기 바지는 다 신발에 치우쳐가지고 사람이 너무 빼곡히 붙어가지고 그 땀내에 더운 먼지 아우 말도 마세요. 저는 이제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거기가 살려고 그런 이제 환경을 받아들이라 하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저희 신랑이 뭐라 했냐면 외국에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차에 냉각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원풍 시설, 냉각 시설이 되어 있고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게 에어컨은 모르니까 그런 냉각 시설,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그런 게 다 있다고. 야, 그런 신사적인 차를 끌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 운전수들이 바라고 바라는 진짜 그 소망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딱 자차를 타보니까 일단 여름에는 에어컨이 딱 나와. 겨울에는 원수, 이거 원메터가 나오잖아. 그렇지. 따뜻한 거. 이게 잔등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뭐지? 열 시트. 열 시트가 되잖아요. 막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야. 근데 북한은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북한에 진짜 겨울이고 여름에 운전수들이 딱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엔 사람들 다 이제 새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차랑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팔도 하얗고 저렇게 하얄까? 이거 나는 그때 궁금했었어 되게. 외국 여자들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쁘나? 그게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 이제 해가 제일 때약볕이 따뜻한 2시 그 시간대에도 나가 활동을 해야 되고 다녀야 되고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강에 가서 빨래도 세탁기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다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나고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이제 벗겨지는데 그래도 다 까맣잖아요. 너무 새까맣잖아요. 그냥 더워가지고 그늘 찾아다니고 더워가지고 그 더운 때약빛이 비치는 속에서도 다 배낭 메고 걸어다니고 사람들 얼마나 다 고생이에요. 금방 나와가지고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에어컨에 대한 이제 아직 아무튼 저는 모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 물론 하나원에서랑 에어컨 공동 이제 그런 걸 체험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일단 좀 더 알아서 내 집에 넣는 거니까 좀 더 알아봐가지고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가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금방 왔는데 저는 이제 7월달 제일 더운 달에 이제 집을 딱 받아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집이 더운 거야. 문을 다 열었는데 문이 열었는데 거기서 더운 바람이 막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문을 다 열고 자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아들이랑 신랑이 있었으니까 자다가 이제 인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자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인나서 앉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웃었어요. 왜? 아니 이제 너무 더우니까 막 다 뻗다 다 벗고 아들도 신랑도 너무 더우니까 팬티만 입어가지고 저쪽 벽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벽에서. 그래서 내가 너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웃었어. 아니 얘들 근데 이러고 있는 게 그
조금이나마 이제 선선한 것을 찾아보니까 거기다가 막 몸을 붙이고 있는 거야. 그 거기 좀 더워질까 하면 벽에다가 또 이쪽 벽에 가서 또 붙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봤는데 아들이 또 이쪽 벽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가 좀 또 이제 달아오르고 뜨뜻해지면 또 이쪽에 가서 또 다른 몸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어, 세상에. 그 7월에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더웠겠냐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지난 기간에 그 선배님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마누라가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고. 그 말이 난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그 말이 딱 이제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신랑이 한 3일을 그렇게 지금 막 진짜 막 이제 완전 운동 완전 뭐라고 해야 되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에어컨부터 좀 준비하면 안 될까? 네 사러 갔어요. 사러 가자. 에어컨부터 좀 사면 안 될까? 이거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선풍기 하나 그때 이제 하나 이제 먼저 얻었어요. 선풍기 하나 얻어가지고 한 이틀은 그냥 나고 3일째부터 선풍기 돌렸는데 선풍기 앞에 이렇게 막 다 앉아 있다가 쑥 비끼면 더 막 더운 거야. 뭐 너무 더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더 덥지. 아이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선풍기 앞에 줄 다 서서 앉아서 계속 있는 거야 지금. 그거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막 너무 더워서 찬물을 막 받아가지고 찬물에다 이제 막 발을 잠그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세상에.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제 그러다 에어컨은 언제 샀어요? 그래서 한 그래도 며칠 지나서 산 것 같아요. 그 며칠을 진짜 그 에어컨이 없는 그 며칠을 너무 고생하고 너무 이제 막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거 너무 더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사가지고 에어컨 앞에 막 아들은 막 에어컨을 안고 너무 좋아서 바람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붙어가지고 너만 그렇게 하면 바람이 안 나오는데 붙지 말라고. 아니 일단 너무 더워서 이게 바람이 너무 좋다고 또 붙어서 지금 에어컨을 안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세워놓는 거 샀나? 세워놓는 거 샀어요. 왜냐면 세상에. 방이 크고 또 방들이 여러 개 다니까 세워놓는 거에 이런 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서 넣는 것보다 하나 사는데 이제 추가 따라 나오는 옵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또 한 방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에어컨 처음 사봤잖아 그런 거. 기분은 어땠어요? 이제 작동할 줄을 몰라서 이것도 만져보 저것도 만져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 에어컨을 너 가져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전기가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쓸 수도 없고 그 에어컨을 어떻게 쓰는 아마 이게 에어컨을 갖다 놓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웃겼어 완전 진짜.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아 정말. 아 여러분 겨울이 지금 왔잖아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진짜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겨울나기를 하자고요. 오늘 우리 예나 언니 에피소드도 또 잘 들었고요. 사소한 얘기지만은 아 참 북한에서 이 추운 겨울 주민들이 어떻게 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